자, 2024년에 이제 미국 공군사 시험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? 이건 질문을 요즘 많이 받습니다. 근데 이제 시험이 언제 많이 바뀌었냐면요, 2004년도 지금부터 한뭐 10, 뭐 7년 전, 뭐 이쯤에 원래는 페이퍼로 보다가 나는 종이로 봤어요.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학원생들이 괌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막세 대씩 네 대씩 타고 가가지고 다 호텔에서 5월 첫째 주 수요일 목요일, 11월 첫째 주 수요일 목요일 한꺼번에 다 시험을 봤거든요. 뭐, 저도 그때 이제 학생들 따라가가지고, 괌 이런 호텔 큰 데서 막 400명, 500명 앉혀놓고 막 마지막 강의하고 그랬었거든요. 2001년, 2년, 3년 다 그랬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2004년도에 이게 컴퓨터로 바뀌었어요. 예. 네. 그러면서 지금 이제 괌을 하루아침에 다안 가고, 또 하와이를 하루아침에 다안 가고, 이제 몇 명씩 이제 알아서 가는 거죠, 개별적으로. 근데 그때도 시험이 바뀔 때 2003년에 바뀐다, 뭐 2002년에 바뀐다 계속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한 1년쯤 늦어져가지고 2004년에 최종적으로 바뀌었어요. 근데 그때는 페이퍼로 보던 거를 컴퓨터로 바꾸는 시스템을 바꾸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어떤 그 시스템을 바꿔야 돼서. 근데 이제 지금 퍼블릭리 이제 어나운스된 거는 2024년에 지금 시험 과목 네 과목인데 이 중에서 세 과목은 필수, 나머지 한 과목은 옵션으로 해가지고 시험 과목 자체를 좀 바꾸겠다. 근데 물론 거기서 회계학 과목이나 회계 감사 과목은 없어지지 않고 또 세법 과목도 없어지지 않고 어떤 그런 어떤 조금 달라지는 과목이 이제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예상키로 2004년에 시험 바뀌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과목이 들어오고 뭐 계속 몇번 바뀌었거든요. 바뀔 때마다 시험이 어려워져요. 바뀔 때마다 시험. 절대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험은 쉬워지진 않습니다. 일단 바뀌면 어려워져요. 바뀌면.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바뀔 때도 예전에는 1년에 두번 이제 괌에 가니까 이제 한꺼번에 네 과목을 다 공부해서 봐야 되니까 이 컴퓨터로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. 한 과목도 봐도 되고. 근데 실제로 합격률은 훨씬 떨어졌어요. 그쵸? 그리고 학생들이 더 어렵다 그래요. 컴퓨터를 보는 게. 그래서 2024년에 아직 시험이 완전히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지만, 일단 바뀌면 어려워진다고 가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2024년 언제 바뀔지 아직 미정이에요. 2024년에 바뀔지 5년에 바뀔지 아직 잘 몰라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AICP 시험을 내가, 공부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, 지금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한 2년 잡는단 말이에요. 2년. 그러면 이제 지금이 2021년 이제 말이니까 하반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2022년, 2023년, 2년이면 충분하단 말이죠. 예. 그러니까는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히 2023년까지 끝낼 수가 있고 또 2024년 바로 첫 번째 윈도우에 뭐 1월달부터 바뀌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에는 바뀌더라도 뭐 하반기나 아니면 2025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. 뭐잘 모르겠지만. 그런 면에서는 너무 미리 예단해가지고, 2024년 바뀌면 그때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한두 과목이라도 빨리 합격을 해놓으신다는 목표로 빨리 시작하셔가지고, 지금 시스템에서, 왜냐면 지금 뭐 문제도 많고, 리리스 캐처 다 몇십 년째 모여져 있고, 지금 계속해서 뭐 정보들도 많고 해갖고, 지금 선생님들 강의가 가장 좋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2023년까지 끝낸다는 목표로 지금 시작하시면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는요, 지금서부터 준비하셔가지고, 2023년까지 합격을 하시는, 그런, 계기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